시집 드나들 듯 빠른 발은 돋다 뭐래 토끼지 그걸 좁혀. 아이 거기다 살림을 차려라 멍청아. 곧 나올 거예요. 곧 나오면 뭐래 또 들어갈 텐데. 다 했어. 곧 상 차릴 텐데 어디가? 누나 먹어. 엄마, 조금만 놀다 오면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물어? 놀이사마 물어? 애미 승질도 끌려고 물어 왜 물어? 너무 놀고 싶어서요. 맞고는 안 쉽니? 공부해 남조 이것들아! 공부해 공부! 공부해서 애미 주는 거 아니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공부해! 알았어? 이 미친년. 너 내가 나갔다 올 때까지 어떻게 여기 있으라고 했었냐 나? 문고리 자꾸 꼼짝 말라고 했다. 너 이 문고리 이렇게 오부지게 잡고 꼬다는 보리자는 마냥 그냥 꼼짝 말고 그렇게 구부리 있어야 되느냐? 귀신 바가지 같은 년아. 알았다. 문지방 밖으로 그냥 나오기만 해봐 그냥. 춘향이 둘이 틀듯 확 틀어버릴 테니까 그냥 확 어떻게 할 건데? 어휴 깜짝 놀랐네. 에이 이렇게 할 거다 이년아. 에이 아이 응? 괜찮아 년아? 밀가루? 그래 년아. 아 너도 갈 거면 서둘러. 야 어여도 심심하고 나와. 어서. 아 숙제가 문제야. 가다 오세요. 어여 신심을 나와. 몇 푸대나 준대? 아이고 몇 푸대? 한 푸대나 제대로 받아라 년아. 얼른 와. 얼른 와. 왜 못 줘? 왜 못 줘? 말해봐요. 왜 못 주는지. 몰라서 물어요? 아줌마는 해당이 안 된다니까. 왜 해당이 안 돼? 도화일동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배급 준 데서 왔는데 왜 안 되냐고. 아줌마 봐요. 아줌마네는 아저씨도 젊지. 아들, 딸, 다 큰 아들, 딸 두 명이나 되지. 그럼 영세민 대상이 안 돼요. 에? 부부가 60이 넘고 아들, 딸이 같이 살지 않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무슨 봉으로 알아요? 어서 가세요. 입 아프니까. 난 이 애들 뿐이에요. 그러니 밀가루 줘요. 아, 이 아줌마 정말. 내 서방은 집 나가 되졌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막막하고 큰딸녀는 가난한 집 싫다고 집 나간 지 오래고 당신네들도 알다시피 큰놈 박진구는 깡패에다 실업자에다 지금은 구치소에 가 있어요. 그러니 호적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난 이 어린 것들 코 올리게 둘 뿐이에요. 그러니 밀가루 줘요. 난 밀가루 받아갈 자격 충분히 있어요. 못 줘요. 그렇게 밀가루가 탐나면 아예 호적을 파버리시든가. 최준 씨 맞죠? 예. 예, 다녀가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차례 차례들 들어오세요. 밀지 말고. 네? 김숙희 씨? 예, 저예요. 아, 예, 도장. 아, 지장 씨. 가자, 가자. 가자. 여기. 가지. 예. 계세요? 예, 다녀가십시오. 아유. 네, 박선희 씨요? 예. 자, 조금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다 드립니다. 저, 가져가십시오. 어, 이제 장근철 씨요? 예. 예! 도전하자.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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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그거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글쎄, 우기지 말고 내려놔요. 비켜요. 난 정말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년이에요. 내가 가난한 건 마포, 도화동 천지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만약 비키지 않으면 애들하고 혀 깨물고 죽을 테니 그런 줄 알아요. 굶어 죽으나 혀 깨물고 죽으나 마찬가지예요. 밀가루 한 푸대에 사람 죽는 걸 보고 싶으면 당신 알아서 해요.
이봤어. 정말? 그럼 어디 보여줘봐. 무슨 거짓말만 하고 저렇게 빤스만 입고.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 빨간 빤스 입었어. 그럼 어디 보여줘봐. 보여줘봐. 나도 보여줄게. 자, 봤지? 이제 너도 보여줘. 엉기 이놈 딱 나라 당 새끼들! 욕쟁이다! 욕쟁이 할매야! 욕쟁이 할매야! 뒤틀리도록 말했는데 왜 또 나갔어 인연? 어? 이 미친년! 잘못했어요. 응? 조동아리만! 조동아리만 잘못했지 인연! 썩어도 이 안 썩을 년. 어? 걔가 물어뜯어도 성이 안 잘려 인연! 물지 마 엄마. 어? 또 엄마지? 또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인연아? 너랑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만데 내가 네 엄마야? 내가 한 살은 놀랐어 두 살은 놀랐어 언니라고 언니라고 그냥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내가 너 엄마야 인연 이 물어 뜯을려 인연 물지 마 물을 거다 물고 싶다 인연 물으면 아파 아파도 물고 싶다 인연 정말 그래 인연 그러면 한 번만 딱 한 번만 물어 이 인연 아!